현재 이혼을 한 연예인 전 부부입니다. 왜 이혼을 했는지, 뭐 정말 진짜 이유는 둘만 알겠죠.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남자 85년 9월 19일, 여자 81년 11월 22일. 이혼했어요, 이 사람. 근데 저는 이둘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골수야. 외골수고,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아.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은데, 둘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삼재가 같이 들어왔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왜 조금 열렬히 사랑했다가, 정말 핫하게 사랑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근데 남자하고 잘잘못을 따진다 그러면 여자가 한 60%? 그래도 남자한테도 40% 잘못이 있다.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뜻을 꺾지 않는 사람. 꺾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직성이 풀려. 이 여자는. 그리고 이 여자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초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자는 많은 남자들이 걸쳐가줘야 되는 거야. 조금 요란하게, 시끄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만인의 꽃이야. 꽃이기 때문에 한쪽만, 한 남자를 바라보고 살기에는 여자가 높다. 끼가 아주 다분하다. 근데 이거를 또 받쳐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받쳐주지를 못해. 여자가 남자를 받쳐주고 살아야 되는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가 뒤에서 조곤조곤하게 내조를 해줘야 되고, 좀 남자는 조용한다 그러면 얘는 좀 요란해. 그래서 이 여자가 만인의 꽃이다. 근데 그거는 이 여자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내 사주 자체가, 그런 사주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연예인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면 황진이를 생각하면 될 거야. 황진이. 만인의 꽃. 한 남자를 바라보고 살수 없고, 나야 끼와 재주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 보이지는 않아. 조금 이렇게 넓게, 넓게 좀 나가야 되는 여자. 여자는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해. 남자는 조금 조용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이 여자애는 시끄럽게, 좀 요란해. 근데 사주 자체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꺾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둘다 꺾지를 못한다. 둘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자가 강하면 남자가 조금 수그려주고 이거를 받쳐주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 근데 궁합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제 타고난 성향이 전혀 극과 극이라는 거지.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둘이서는 한 사람이 꺾어져야만 융화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그래도 시끄러워. 밖에 남자를 둬야 돼, 여자는. 남자가 만약 참고 산다 하더라도 여자는 밖에다가 남자를 두고 항상 남자가 이렇게 끌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궁합적으로 왜 우리가 연예인들은 다 하면 잠자리 문제를 또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궁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무덕해. 근데 헤어졌을 때도 이거는 누가 잘못했냐 이거보다는 여자가 60%가 있으면 남자는 그래도 40%의 그거는 가지고 있다. 남자도 여자를 맞출 수가 없거든.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각각의 재혼 가능성은 있나요? 남자도 혼자 살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애는 만약 이혼을 했다 그러면 지금도 남자가 보여. 그래요? 만약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남자가 밖에 있었을 거야. 소리소문 없이. 근데 내가 그랬잖아. 만인의 꽃이라고. 남자들이 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여자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그래. 근데 여자 사주가 그렇게 요란해. 근데 내가 요란하려고 얘는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여. 여자애가. 성격도 좋아.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사람은 다 좋아해. 좋아해. 그런 거지. 나는 여자의 잘못만은 이 사주가 그렇게 흘러가고, 아무래도 삼재가 들어왔으니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는 않아. 만약 한다 해도 오래 했다 그러면 쇼인드 부부라고 봐야 되겠죠? 남한테 보여지는 거? 그런 걸로 보여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엄청 큰 이슈였어요, 대한민국에. 뭐 이슈가 한둘이야? 네. 횟수로 3년 정도 됐네요. 그래요? 네. 누구야? 송중기, 송혜교. 아, 송송 커플이야? 네. 얘네들 건 겁나들 많이 보더만. 근데 나는 이런 걸 보지는 않지만 송영애고가 좀 억울한 면도 난 있다고 봐.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송중기 편을 들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여자가 막 만약 송혜교가 되게 요란하잖아, 얘는. 근데 얘는 자유분방한 애란 말이야. 얘는 누구를 그냥 밥 한 끼만 먹어도 얘는 스캔들이 터지는 애란 말이지. 근데 송중기라고 여자 안 만났을 것 같아? 얘는 조용한 애야.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친구라는 거지.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송혜교가 억울한 부분도 나는 없지 않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것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